네, 오늘의 건강 닥터 나와 계십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폐건강 지킴이 서유성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사람이 사실 호흡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죠. 하루에 한 2만 번 넘게 호흡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줄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해오던 호흡이 고통스럽게 바뀐다면 너무 좀 일상생활 하기가 힘들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면은 우선 먹는 것부터 떠오르는데 네. 사실 우리가 먹는 것은 한 달, 두 달을 굶어도 물만 먹고 살아남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숨은 단 3분을 참을 수가 없다. 그럼요. 3분 후면 네. 이제 생명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을 주관하는 폐와 이제 음식을 주관하는 소화기, 당연히 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폐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삶의 질이 굉장히 이제 현격하게 떨어진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오늘 이제 저희가 알아볼 주제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입니다. 특히 7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한다고요. 어떤 질환이죠? 아, 이제 폐에 구멍 나고 폐에 가래차고 폐가 돌처럼 굳어버린다. 구멍이 나면 폐의 기종이라 부르고 가래가 차면 기관지 확장증 또는 폐가 굳어가면은 폐섬유화라고 각각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폐에 구멍나고 가래차는 병은 그 병의 진도가 네. 서서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라 부르죠. 그 우리 한국말로 하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 네. 영어로 하면 COPD 똑같은 말입니다. 네. 이게 이제 COPD라는 이름으로 만성 질환이고 또 하나 이제 폐섬유화라는 질환은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폐섬유화 또는 간질성 폐렴 드물게는 폐가 굳어간다는 뜻으로 폐경화증으로도 부릅니다. 네. 병은 하나인데 이름은 세 개나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우리 인류의 공포스러운 병입니다. 사실 이제까지는 암이나 혈관질환만을 제일로 무서워했는데 네. 아니다. 이제 바로 폐질환이다. 이제 새로운 생각. 예. 네. 근데 왜 이런 병이 오는지 그 원인도 좀 궁금하거든요. 모든 병은 감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감기요. 예. 예. 누구나가 앓고 있는 이 감기가 일주일 이내에 다녀가면 그건 진정한 감기입니다. 병이 아닙니다. 네. 그러나 감기가 와서 열흘을 넘기게 되면 감기에 뿌리가 내리고 뿌리 내린 감기는 비염이라 부릅니다. 이건 질병입니다. 네. 비염, 평생 나을 수 없다. 이 비염의 세월이 이제 계속되다가 이제 열감기를 심하게 앓습니다. 39도, 40도 폐렴이나 독감을 앓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쌕쌕 숨을 쉬는데 쌕쌕 소리가 납니다. 이번에는 이제 천식이라 합니다. 그래서 호흡기 질환은 단계를 거쳐서 하나씩 하나씩 깊어지는데 네. 천식 역시 평생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알려져 있죠. 이 천식의 종착역에 기다리는 것이 바로 폐질환입니다. 아, COPD 그리고 폐섬유화. 네.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첫째로 숨 찬 거죠. 숨이 차다. 예. 예. 숨 찬 게 아주 심한 사람은 평지 100m를 5번씩 쉬어야 됩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그 중증의 COPD는 그 정도로 심각한 질환입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우선 이제 쌕쌕 소리가 나는 숨가쁜 숨소리, 그리고 이제 기침, 가래, 가슴이 답답한 거, 또 이제 간간이 이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객혈 증상, 또 하나 공통적인 이 변화는 이 환자들이 COPD 환자들이 모두 체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이 공통적인 변화. 네네. 또 이제 이 환자들이 갖는 공통적인 증상이 피로, 불안감, 우울증 이런 것들이 공통입니다. 일종의 정신질환인데 이 정신질환도
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피부가 어두워지죠. 이제 그리고 이제 근육의 통증도 있고 네. 이런 이제 증상들이 있고 이제 합병증으로는 당연히 이제 폐와 심장은 언제나 함께하기 때문에 심장 질환이 함께합니다. 부정맥이라든지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증 또 폐를 원인으로 하는 그 심장 질환 등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발출하고 또 가래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가래의 세균이 번성을 해가지고 세균성 질환도 네. 예, 함께 합병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굉장히 좀 무섭네요. 사망까지도 이룰 수 있는 병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망 원인이 1위입니다. 네. 지금 이제 현재는 암이나 혈관 질환이 1, 2위를 다투고 있지만 네. 사실 혈관 질환은 이 폐질환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사실상 1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0초마다 한 사람씩 죽는 것은 바로 이 COPD입니다. 자, 무서운 병이죠. 네, 네. 그러네요. 자, 그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도 좀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는 무서운 병이 될 수가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특히나 이 질환에 취약한 어떤 계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담배 수십 년간 핀 분들은 네. 제일 말하자면 빈도가 높죠. 그리고는 이제 결핵을 앓았거나 결핵성 늑막염을 앓은 분들 꼭 예를 들어 수십 년 전에 결핵을 앓았다 완치되었다 나는 정상인이다 아닙니다. 이게 핸디캡으로 남습니다. 아 그렇군요. 에, 수십 년 전에 결핵이나 결핵성 늑막염을 앓은 분들은 이제 수십 년 후에 COPD를 예약했다 폐섬유화를 예약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비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결핵을 앓은 흔적이 예. 있는 분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어린 시절에 홍역이나 이제 백일의 폐렴 등 이런 그 폐를 다치는 질병을 자주 앓았던 분들이 이제 40대가 넘어가면 바로 COPD로 연결되는 이런 네. 모습 또는 이제 가족력도 중요합니다. 이제 부모 중에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또 이런 폐질환이 있었다 또는 천식이 있었다 천식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해수병이라고 하죠. 이런 이제 분들의 가족들 또는 이제 직업적으로다가 이제 유독가스에 노출되어 있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약회사의 연구실 화공약품들이 강하죠. 또는 뭐 이제 뭐 배 같은 데에 뭐 용접하는 분들 이런 뭐 다양한 직업상의 특징에 따라서 또 이 COPD에 취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저희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세계에서는 사망 원인 3위, 우리나라에서는 4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병이잖아요. 여러 가지 통계가 있는 것 같은데 통계를 보면서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전체적인 통계는 지금 중증의 COPD가 전 세계적으로 6,500만 명이 앓고 있다. 네. 따라서 그 결과로서 사망자가 10초에 한 명씩 나오고 있다. 이리 보고 네. 또 이제 사망 원인을 이렇게 집계하는 그 의학계에서는 2050년이 되면은 1위에 COPD가 오를 것이다 하는데 저 개인 생각으로는 50년 되기 전에 이미 40년 정도면 충분히 COPD가 제1위의 사망자를 이제 탄생시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원인의 대부분은 이제 당연히 흡연이고 기타 말씀드린 대로 결핵이나 결핵성 늑막염을 앓은 분들 또는 이제 천식을 오래 앓은 분들, 유해가스에 노출 분들 또는 대기 오염이 심한 지역에 사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 들 수 있고, 유병률은 당연히 나이가 들수록 증가해서 40대에는 13%대에 머물지만 70대가 되면 이미 절반, 이제 48%, 9%,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많은 환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에 비해서 죽음보다 더 겁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심각성에 비해서는
인지율이 불과 2, 3%에 불과합니다. 네. 공부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증상이 훨씬 더 악화된 연후에 이제 내원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증상이 악화된 뒤에 병원을 찾기도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과연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어떤 질환인지 한번 경각심을 가지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유석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뇌졸중만큼이나 위험한 병인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만 남겨주셔도 사연이 접수가 되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자, 원장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일단 감기도 이제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흔하게 앓는 감기도 절대로 좀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당연하죠. 예, 감기를 만병의 근원이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 팁을 드리면 네. 노인들의 죽음은 전부 다 감기로 시작하는 겁니다. 예. 감기가 와서 길어지고 긴 감기 끝에 고열이 난다. 폐렴이 왔다, 폐혈증이 왔다. 이렇게 하찮은 감기가 생명을 뺏어가는 겁니다. 감기를 결코 가볍게 알아서는 안 되고 네. 다만 이제 감기가 와서 일주일 이내에 사라지면 그건 진정한 감기입니다. 괜찮은 거고. 겁낼 것이 하나도 예, 예.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게 길어지면서 열이 나고 또 길어지면서 이제 폐렴이나 독감을 불러올 때 이 감기는 또 심각한 병으로 네. 또 무서워지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 들어볼게요. 예. 1단계 감기로 시작된다라고 1단계 말씀하셨고. 감기가 와서 예. 이제 길어지면서 비염을 부르게 되고 네. 비염의 세월 하염없이 계속되고 이 하염없는 세월 속에 독감이나 고열 뭐 지난번에 코로나 같은 거 이런 걸 앓고 나면은 이제 그때 쌕쌕 소리가 나게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천식이라 부른다. 천식도 평생 앓는 병이다. 평생 앓는 그 천식의 종착역에 폐질환이 기다린다. 폐질환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COPD 그리고 폐섬유화입니다. 이제 중간에 간이 여기 하나 있는데 네. 비염은 코는 귀로 통하고 눈으로 통하고 부비동으로 통합니다. 비염이 귀로 가면 중이염이 되고 눈으로 가면 결막염이 됩니다. 다 이렇게 구멍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연결이 돼 있죠. 예, 그리고 부비동으로 가서 환원균을 번식시키면 그게 바로 축농증입니다. 농이 예, 이 뼈 사이사이에 동굴들이 있어요. 예. 그 동굴에 고름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게 축농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비염의 꼬리에 해당하는 병들입니다. 축농증 중면 결막염은 비염이 사라지면 꼬리샘도 사라진다. 그러니까 따로 이 축농증 중면 결막염을 고치려 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원인 질환인 비염을 고치게 되면 꼬리샘은 사라진다. 흔적 없이 사라진다. 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천식을 통해서 이제 중증 폐질환까지 발전. 그렇죠. 이제 드디어는 중증의 예. 폐질환. 예, 이거는 이제 저승사자급의 적이죠. 그러나 이제 원리를 알면 네. 저승사자 두렵지 않다. 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이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공개가 될 것 같고요. 이런 만성 폐쇄성 폐질환도 종류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몇 가지로 나눠지나요? 예, 우선 폐에 구멍 나는 병. 폐는 풍선처럼 생겼어요. 좌폐 3억, 우폐 3억. 그러니까 우리의 폐는 풍선으로 만들어져 있다. 네. 좌폐 3억. 그런데 저 마개가 지금 풍선을 터뜨리고 있어요. 그러면 터뜨린 결과가 사진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구멍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구멍의 이름을 폐기종이라 부른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1번 타자죠. 그 다음에가 이제 바로 2번 마귀가 있어 이제 폐에다가 가래를 퍼붓습니다. 그럼 어찌 되겠어요?
폐와 기관지에 많은 가래가 쌓이게 된다. 가래가 쌓여서 오랜 세월이 흐르면 이 가래에서 수분이 증발을 합니다. 그러면 마치 우리가 껌을 씹다가 껌을 밖에 내놓으면 입안에 있을 때는 아주 부드럽고 그렇게 연했는데 네. 밖에 내놓고 며칠 지나면 돌덩어리가 되죠? 단단해지죠. 예, 단단해지죠. 내 폐에 있는 가래도 이제 오랜 세월 머물게 되면 아주 된 가래가 만들어져요. 어. 그래 된 가래로 변하게 되면 아예 안 나와요. 나오지 네. 않아요. 그럼 그게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바로 기관지 확장증의 모습이다. 네,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병은 이름에서 더 커졌으니까 좋겠네요. 그런 게 아니고 네. 이 기관지는 신축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늘었다 줄었다 필요에 따라서 이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자유롭게 해야 하는데 네. 이게 늘어나서 오므려들지 못하는 거예요. 아. 예, 그러면 이제 폐에 가서 더욱더 많은 가래가 남게 된다. 예, 그래서 확장이 좋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쁜 거죠.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두 가지 종류도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 모든 질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감기를 좀 예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려면 이제 면역력을 좀 키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드는데 예. 폐질환도 이 면역력과 좀 관계가 있나요? 어, 당연하죠. 우선 이제 면역력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바로 면역력 하면 백혈구가 떠오르지 않아요? 네. 예. 그런데 우리 폐에 찾아오는 아주 귀한 손님 두 분이 있어요. 첫째는 누구나 다 아는 우리나라 초등학생도 다 아는 적혈구가 있어요. 적혈구가 이제 내 폐를 방문한다. 내 폐에 적혈구가 방문하면 무슨 좋은 일이 있나요? 바로 산소를 받아가고 탄산가스를 버리는 적혈구가 우리의 피가. 그런데 여기서 빠진 손님이 있어요. 바로 백혈구예요. 네. 이 적혈구가 폐에 와서 산소를 받아가고 탄산가스를 버린다는 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대학 교과서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백혈구가 폐에 와서 무슨 일을 하고 가는가는 언급이 없어요. 초등학교 책에도 대학교 책에도. 그러면 놀고만 댕기느냐? 백혈구는 아닙니다. 네. 이 생명의 전당인 폐에 와서 저는 저보고 말하라면 백혈구는 눈이 밝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폐가 더러우면 눈이 더 어두워지고 폐가 깨끗해지면 눈이 더 밝아진다. 이 새로운 생각. 그런데 이게 실제의 모습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어요. 네. 폐청소 두 달이면 편도선이 건강해져요. 이 편도선이 건강해지면 아예 감기를 막아냅니다. 그래서 저는 편도선은 목구멍을 지키는 군부대라고 칭합니다. 네. 목구멍에 군부대가 있어야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물리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편도선에서 흘러나오는 백혈구들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네.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아주 철통같이 막아냅니다. 네. 따라서 편도선이 건강한 사람은 폐렴은 없다, 독감은 없다, 열나지 않는다. 예, 바로 편도선의 건강으로 우리는 감기를 훌륭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감기를 앓는 모습이 달라져요. 네. 가볍게 앓는 거죠? 아주 가볍게. 예. 오다말 돼요? 진화가 돼요. 아주 가볍게. 네. 짧게 짧게. 좋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편도선이 강해진 모습이고 폐청소 두 달 만에 축복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 면역력 완성 이제 1단계가 완성이 되고 2단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2단계는 장내 미생물이죠. 우리 면역력의 70%를 담당한다고 알려져 있는 장내 미생물에는 세 가지의 균이 있습니다. 네. 첫째는 나쁜 놈, 유해균. 둘째는 좋은 놈, 유익균. 셋째는 해도 득도 없는 중간. 네. 이런 이제 중간균이 제일 많습니다. 60%가 중간균이고 나머지 유해균 20%, 유익균 20%. 얘들 둘은 매일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유해균은 염증을 일으키고 당기고 유익균은 염증을 끄고 당깁니다.
그러니 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유해균과 유익균이 이렇게 다투고 있으면 면역력이 약한데 네. 이게 신기한 게 폐청소 6개월이 지나면 유해균이 사라지고 유익균이 가득하다. 유익균이 충만하면 이때 면역력은 이제 확실하게 좋아집니다. 그렇군요. 네, 대체로 6개월. 그런데 이때 또 하나의 축복이 요즘 이제 의학계 장뇌축 이론이 대단히 핫한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장이 건강해야 뇌도 건강하다. 장과 뇌 사이에는 하트라인이 있다. 이게 이제 그 하버드 의과대학의 헬스 레터에서 발표된 이론인데 이 장뇌축 이론도 바로 면역력의 이 그 확실한 향상과 네. 이제 맞아 있고 그것은 바로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게 다 이제 면역력을 강화시키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예, 그런 단계들을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이 예. 확실하게 좋아지는 걸 6개월로 봅니다. 네. 폐청소 6개월에 면역력이 확실하다. 네, 좋습니다. 예. 자, 환자들마다 치료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서혜성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에 참여해 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첫 번째 66세 남성분께서 이런 사연을 접수해 주셨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아, 60대 시청자분이고요. 아침마다 가래를 뱉고 기침도 잦아서 종종 가래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좀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태실까요? 아, 당연하죠. 다만 이제 증상으로서는 그 비염의 증상인데 폐 이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크게 다릅니다. 폐에 구멍이 있거나 가래가 있으면 그 치료 기간은 아주 길어지고 폐 이상이 없습니다. 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아주 짧게 대체로 편도 튼튼 연후에 1개월, 대체로 3개월이면 기침, 가래 모든 것이 사라지는 네. 신기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50대 남성분께서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아, 흡연자인데 얼마 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 등산을 포기했습니다라는 사연을 접수해 주셨거든요. 숨이 차니까 일단 등산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예, 이걸 좀 고치셔야 될 것 같은데 담배부터 좀 끊으셔야 될 것 같네요. 예. 예, 뭐 담배 끊는 건 뭐 찬성입니다. 당연히 좋죠. 그런데 이제 그 똑같은 원리로 폐에 실질적인 어떤 그 이상이 있으면 치료 기간이 길어집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상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하면 길지 않습니다. 3, 4개월이면 아주 만족하게 좋아집니다. 네, 좋습니다. 이분도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치료 받으신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건강상담 전화를 통해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물어봐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하거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는데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오늘 주제와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물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65세인데요. 65세이시고요. 지금 예. 어떤 증상들 때문에 고민이신지 저희 서유석 원장님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얘기하면 돼요? 네, 말씀해 주세요. 예. 10년 전에 청록증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코가 막 답답하고 예, 예. 코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예, 예. 막 뱉고 자고 그래요. 그래서 CT 검사를 했거든요. 예. 해보니까 부비동인가 양쪽 코속에 뭐 가래 가득 차고 시커먼이 나 저기 그 부분이 시커먼이 나와가지고 예예. 예. 그래가지고 예. 어떻게 되나 해서 한번 찾아. 아 예예. 예. 그건 이제 부비동에 환홍균이 예. 번성을 해가지고 농이 예. 차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이거를 예시절에는 수술을 많이 했어요. 수술이 대유행을 했는데 수술로서는 해결되지 않아요. 10번을 수술을 해도 11번째 재발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원인 질환인 비염을 없애게 되면 저절로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구름을 이렇게 칼로 빼내면은 그건 다 재발하는 거고 그거 아니다. 원인 질환인 비염을 고쳐버리면 이제 저절로 이 구름들이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저절로 흘러나와야만 이제 그것이 근본으로 치료되는 네. 겁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대체로 뭐 10년 이내의 질환은 석 달, 20년짜리라도 넉 달 정도면 충분하게 예, 오랜 세월의 고통을 끝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근본적인 치료인 비염을 잘 치료하게 되면 이 축농증도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전화 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아, 저는 62세 여자입니다. 네, 62세시고 지금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지금 가지고 계신 증상들을 서유석 원장님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 증세는 이제 그 뭐 목에 가래가 이렇게 생기면 기침이 나서 예, 예. 그래, 기침이 나서 목에 있는 가래를 뱉어야지 예, 예. 되고 이제 계속 그렇게 그런 증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결핵성 늑막염을 예, 앓은 적이 있고 예. 그리고는 사실 저는 이제 몸 관리를 사소한 거 그런 걸 좀 잘하는 편이기 때문에 뭐 감기를 거의 뭐 몇십 년 안 하고 지내듯이 그래 지냈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기침이 나서 예, 그러니까 예. 이제 그 기침이 나면 가래가 뭐 기침이 나는 이유는 목에 가래가 차서 기침을 나서 자다가도 그 가래를 몇 번이나 뱉고 자야 되고 예,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TV 보니까 제 그거를 상담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 잘하셨고요. 목에 예. 끈끈한 불에 가래가 붙어서 안 떨어지면 그것이 예. 자극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기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사님의 편도선이 건강을 되찾으면 이 건강편도 연후에는 그 끈끈 가래가 자연스레 사라져요. 가래가 사라지면 더 이상 이제 기침이 필요가 없는 원리입니다. 너무 오랜 세월 고생하셨는데 그거 걱정하실 거 없고 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정보는 예시절에 결핵성 늑막염을 앓았다. 이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결핵성 늑막염을 앓게 되면 먼 훗날에 20년, 30년 후
먼 훗날에 폐질환이 기다린다. 폐질환이 바로 COPD를 뜻하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 그러니까 COPD도 예방하시고 목에부터 안 떨어지는 그 끈끈한 가래도 이제 녹여내시는 것이 네. 중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또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폐를 깨끗하게 하는 게 폐 건강은 물론이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전신의 건강을 위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맞습니다. 네. 거기까지 생각하셨으면 굉장한 진도입니다. 네. 예.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무심코 숨을 쉬기 때문에 사람의 폐가 더러워진다는 생각을 누구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폐는 분명히 하루하루 이제 매달 매년 더러워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폐에 가서 쓰레기가 가득할 때 이제 이 건강은 이제 형편없이 떨어지는 거고 반대로 폐를 청소해 줬을 뿐인데 면역력이 향상이 되게 되면은 이게 폐 청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기한 변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폐가 먼저 청소되면 다음 차례 몸 청소가 따라온다는 위대한 사실. 몸 청소가 따라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먼저 피부가 밝아집니다. 네. 피부가 이제 검버섯은 부풀어 터지고 새살이 돋아온다. 이게 바로 폐청소가 몸청소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서 관찰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네. 예.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어느 분의 사례가 나와 좀 상황이 비슷한지, 비교해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60대 환자분의 사례부터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분은 40년 동안이나 이제 흡연을 했던 분인데, 드디어는 이제 그 CT 촬영의 결과로서 이제 COPD 진단을 받고 진단받은 즉시로 금연은 해냈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그리고 예. 이제 그 뒤 1년 6개월 동안을 열심히 걷기도 하고 등산도 하고 했지만 검진 결과에 호전은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폐청소라는 인연을 만나게 됐죠. 네네. 예, 폐청소를 하게 된 겁니다. 치료 후 6개월이 지났을 뿐인데 중증도의 폐쇄성 호흡이 경미한 폐쇄성 호흡이라는 진단명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다시 4개월, 이 경우는 지금 매우 빠른 그 사례입니다만은 다시 4개월 후에 검사를 해보니까 이번은 정상 판결이 나온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단히 빠른 치료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알았던 그런 분의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정상 판정을 받았다는 아주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이제 61세 여성분이시고요. 이분은 폐기종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네요. 예. 예. 아, 폐기종, 폐에 가서 구멍 나는 병이죠. 네네. 이분은 이제 직업이 연기가 많이 나는 곳에서 주방 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제 감기가 들면 이제 코가 막히고 가래는 항상 끓었고 이제 그때그때 감기약 만져다 먹으면서 이제 그때그때를 넘겼는데 이제 각혈이 있어가지고 심한 각혈이 있어서 폐 CT 촬영을 했는데 촬영 결과가 이제 결핵이 아른 흔적이 있고 네. 기관지 확장증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1년 후에 또 사진을 찍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다. 예,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말을 의학용으로는 특발성이라고 합니다. 예, 원인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의사의 권유가 조직검사 후에 암이면은 이제 수술을 하자라고 권유를 했는데 네. 이분이 굉장히 그 조직검사가 두려운 거예요. 수술도 두렵고 네. 그래서 자꾸 예약을 이제 미루다가 그러다가 이제 왜 폐청소를 하게 됐어요. 근데 폐청소를 하였는데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여기 나오죠. 네. 했는데 놀랍게도 폐에 있던 폐 기종이니까 구멍이 있죠. 그 구멍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 막혀버렸으니 수술할 필요가 없다. 이제 판정이 달라진 거죠. 네. 그래서 당연히 조직 검사 수술 모두를 이제 안고 또 더욱 놀라운 것은 그때까지 오랜 세월 뭐 이제 가래가 있었고 쉰 목소리가 있었고 쇳소리가 났는데 그런 불편 증상들이 모두가 사라졌다. 그 뒤에는 이제 숨 쉬는 게 편해지고 또 하나의 선물이 있다. 바로 늘 피곤했던 증상이 사라진 겁니다. 네네. 예. 좋습니다. 그래서 폐 청소를 한 뒤에 이제 폐 기종의 증상이 많이 좋아졌던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55세 여성분이시고 기관지 확장증. 어릴 때 감기를 굉장히 자주 앓으셨다고요? 예, 예. 고생도 많이 하신 분인데 옛날에는 그 새벽에 신문 돌리는 직업이 굉장히 말하자면 그 열심히 사는 치열하게 사는 분들의 하나의 상징이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새벽에 신문을 돌리고 또 심한 콧물, 코막힌 가래로 게다가 이제 숨찬 증상까지 이제 그 고통을 받으셨는데 폐에 CT를 찍어 보니까 기관지 확장증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확장증 인터넷 찾아보면 겁나죠. 치료약도 없고 불치병이고.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또 폐 청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왼쪽 폐의 경우는 3분의 2가 손상이 됐던 상당히 심각한 정도의 확장증입니다. 네. 자, 치료 후에 어떻게 되셨을까요? 치료 후에는 예. 이제 기침가래, 콧물, 코막힘 등 비연의 증상도 현저하게 개선이 되었고 피로도 줄었고 몸도 가벼워지고 이제 가장 중요한 폐 CT 결과 꽉 차있던 가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사가 사진을 찍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온통 가래 덩어리라고 알려줬던 그 가래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폐 기능도 이제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원래 수영을 좋아했는데 그 중단했던 수영도 다시 시작하게 네. 이제 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네, 이분도 역시 이제 폐 청소 후에 기관지 확장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좋아졌던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서유성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뇌졸중보다도 더 위험한 병, 만성 폐쇄성 폐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 고민 있으시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단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67세 남성분의 사례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다음 사례 넘겨주시죠. 자, 이분도 역시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을 앓으셨던 분이시고요. 9년 동안 계속 질환이 악화됐다. 굉장히 오랜 시간 병을 알아오셨네요. 아, 뭐 평생 가는 거니까 네. 9년, 뭐 19년 앓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9년 동안의 추적 그 결과가 매년 폐 기능이 7% 내지 11%씩 저하됐어요. 매년. 그럴 때 힘들 때는 이제 1분 걷기도 힘들었고 심지어는 생일날 자기 촛불을 끄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폐 기능이 떨어졌던 네. 겁니다. 너무 일상생활이 힘드셨겠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신기한 변화는 이제 치료가 시작되면서 매년 7% 내지 11% 나빠졌는데 이제 갑자기 줄었어요. 이제 4% 나빠지고 그다음에는 2% 나빠지고 네. 그다음에는 이제 역으로 좋아지는 겁니다. 거꾸로. 그래서 이제 이때만 해도 이제 그 검사 결과가 나오네요. 네. 흉부 촬영 결과 놀랍게도 정상 판정까지
얻어내기도 했는데 네. 이때 재미난 건 폐를 치료했는데 심장이 좋아졌다는 놀라운 사실. 예, 심전도 반드시 이 폐검사할 때 심장검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심전도 검사 결과도 좋아졌고 심혈관 상태도 좋아져서 무려 이분의 경우는 심혈관이 거의 11년 가까이 정상 나이보다도 좋다. 이 단순히 폐만 좋아진 게 아니라 네. 그 심장에서 뻗어나간 혈관들 있죠. 그 심혈관의 그 기능도 오히려 동료들보다 더 좋은 이런 놀라운 이제 선물이 있었습니다. 네. 이분이 아마 안양천을 걷는데 심할 때는 안양천을 걷는데 20번씩 쉬었던 분이 이제 치료 후에는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이제 다 완주하는 이제 그런 말씀도 해오셨죠. 네, 그만큼 수미찬 증상이 이제 많이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아주 예후가 좋았던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폐청소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아진 사례 만나보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사례 하나 더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는 70세 여성분이시고 기관지 확장증을 또 앓고 계셨네요. 예. 이제 기관지 확장증의 이 특징 중에 특징이 바로 이 피를 토하는 겁니다. 이거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섭죠. 예. 일반적으로는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이 가장 보편인데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 피를 토해요. 네. 토하는데 뭐 커피잔 한 잔 정도는 저리 가나고 훨씬 더 많은 예를 들어 맥주잔 한 잔 정도의 피를 토하면 그건 진짜 겁나는 상황이죠. 그런데 사실은 커피잔 한 잔까지도 위험하지 않아요. 다만 이 말하자면 나와서는 안 될 곳에서 피가 나오니까 우선 두려운 거죠. 그쵸. 환자 본인이. 네네. 예, 그 여성들의 멘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생리적인 출혈이다. 네. 여성의 멘스 위험하지 않잖아요.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뇌출혈은 안 돼요. 뇌출혈은 이제 뇌에서 핏줄이 터져서 혈액이 나오면 뇌세포에 엉겨붙어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브레인스템 같이 중요한 곳이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이제 또한 운동의 핵심 부위에 출혈이 있게 되면 반신불수 중풍 오는 거 맞는데 네네. 폐출혈은 달라요. 오늘 제가 선물을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두려워. 바로 가래에 섞여 나오고 나와버리면 끝나요. 여성들은 멘스를 그보다 10배, 100배 많은 출혈을 하고도 일상생활 하더라. 네. 그 피와 다르지 않다. 1분 전에 내 몸을 돌던 피, 똑같은 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양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양이 커피잔 한 잔 그 정도 아무 문제 없어요. 네. 그러나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라. 네. 예. 이분은 치료 후에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치료 후에는 칼퀴이 멈췄죠. 네. 이제 그 답답하고 힘들었던 이런 그 우울증 증상 같은 것도 사라지면서 네. 또 이제 이분이 하나 또 팁으로 보내온 것은 등이 많이 가려워서 이제 그 고통을 받았는데 훨씬 더 덜 가렸고 이제 기침가래도 소실되었다. 네. 네. 다행입니다. 아주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75세입니다. 네, 75세시고 어떤 증상 때문에 전화 주셨는지 서유석 원장님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제가 이제 한 12년 전에 그 저걸 그 뭐야 폐렴을 앓고 나서 폐렴을 앓고 났어요. 네, 네. 예, 그래가 이제 폐렴 뭐 잘 안 낫고 해가지고 좀 큰 병원에 가가지고. 하니까 그 검사하니까 기관지 확장증이 돼가지고 객혈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예예. 예. 예, 그래서 객혈하고 저 수술하라 그런 걸 갖다가 또 다른 병원에 가보니까는 뭐 수술까지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까지 저 약만 먹고 있었는데
이제 아침에 개켜를 좀 많이 하고 이랬어요. 늘 하다가 한약을 얼마 전에 병행해가 먹으니까 좀 몸이 좀 좋아지는 것 같고 저 하더라고요. 저 개켜도 좀 덜 하고 이래요. 그래서 한약을 이게 좀 효과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또 신약 먹는 데 가서는 그 한약을 먹지 말라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2주 정도 먹고 나니까 조금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래 한약을 어떻게 좀 폐 청소금이 나왔길래 제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예, 전화 잘 하셨고요. 네. 이 놀라지 마세요. 피토하는 거 일단 위험하지 않습니다. 좀 위험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는 것만으로도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게 위험하려면 많은 양의 우리가 적십자사 차가우면 헌혈을 하죠. 그때 헌혈을 하는 기본 양이 400cc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을 헌혈을 하고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이제 피 조금 토했다고 그래서 위험하지 않다는 새로운 생각. 그리고 이제 그게 건강해지려면 당연히 폐에 있는 혈관에 탄력이 돌아와야 하고 그 혈관의 탄력을 얻어내기 위해서 바로 폐가 좋아져야 합니다. 폐가 좋아지면 동시에 심장이 좋아지면서 이제 폐기관지에 있는 혈관들이 탄력을 되찾아서 출혈은 멈추게 됩니다. 네. 염려하실 거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이제 폐를 청소하면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호전될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너무 놀라거나 겁먹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한번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상으로는 진단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전문의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어느덧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니까요. 벌써 이제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원장님, 그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저희가 나눠봤는데요. 치료 전에 환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편도선이죠. 예, 목구멍을 지키는 군부대에 네. 편도선이 건강해야만 COPD에 더 이상의 악화를 막고 나아가서는 이제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폐청소는 이제 편도선의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편도선 건강의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다양한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유석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이 아쉬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